용인대학교와 이 전주 비전대학교의 경기가 지금 펼쳐지는데요. 자, 두 팀의 맞대결이 잠시 후 3시부터 펼쳐집니다. 지금 선수들이 나와서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이제 이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이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용인대학교와 전주 비전대학교 두 팀은 올 시즌 첫 맞대결입니다. 그리고 두 팀은 이번 시즌 3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주비전대학교는 아쉽게도 이번 시즌 3경기 모두 다 3패를 기록하면서 지금 6위에 처져 있고 용인대학교는 2승 1패, 네, 두 번의 승리 그리고 한 번의 패배를 통해서 지금 2위에 올라와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자, 용인대학교는 이번 시즌 목표가 거의 우승권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그리고 매 경기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해지는 용인대학교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주비전대학교는 아직은 우승권은 좀 멀지만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 어떤 경험이 또 쌓여질지 어떤 플레이가 진행될지 한번 또 지켜봐 주시면 더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인대학교는요 이번 시즌 세 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의 경기 동안 3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경기 단국대학교와 경기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84대 48 대승을 거두면서 아주 산뜻하게 출발을 했는데 5일 뒤죠. 3월 20일 수원대학 경기에서 75대 53으로 패배하면서 아쉽게 시즌 첫 패를 기록했습니다. 또 수원대학교가 지난 시즌 또 우승팀이거든요. 통합 챔피언 수원대학교에게 지고 말았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그런 용인대학교. 하지만 또 3월 29일 지난달 마지막 주면은 한림성심대를 만나서 53대 46 승리를 거두면서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전주비전대학교는 이번 시즌 3패인데요. 첫 경기 광주대학교를 만나서 조금은 아쉬운 경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지난 시즌 챔피언이 광주대학교군요. 광주대학교와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광주대학교 맞대결에서 93대 50으로 패하면서 첫 경기 좀 어렵게 출발했지만 계속해서 한림성신대학 경기에서 86대 55 패배 그리고 단국대학교 경기에서 89대 61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 이번 시즌 성적이 상반대 극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한 경기 한 경기 또 대학 스포츠는 도전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선수들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도전 정신 그리고 패기 젊음을 또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는 또 이 선수 수급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대회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이 대학 농구리그에 불참을 했는데요. 이번 시즌 선수들이 조금 더 모이고 뜻이 모아지면서 이번 대학교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시즌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출사표를 던졌던 네, 전주비전대학교입니다. 전주비전대학교의 모습이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또 얼마나 또 많이 배워갈지 또 이런 팀들은 경기를 칠 때마다 하루하루 그리고 경기를 치를 때마다 성장하는 모습이 또 보이거든요. 네, 그 성장하는 모습을 또 지켜봐 주시면은 또 다른 재미 그리고 또 선수들의 그 감동의 스포츠의 드라마를 또 느껴보실 수 있는 게 또 경기를 치를 때마다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용인대학교. 지난 시즌에는 용인대학교가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3위 그래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패하면서 수원대학교에게 졌습니다. 수원대학교에게 패하면서 3위로 마감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통합 우승을 다시 한번 노려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나왔습니다. 2015년도 통합 우승을 노렸던 팀이고요. 네, 그리고 화면에 지금 이종현 선수가 나와 있는데 네, 국가대표 그리고 프로로서도 많은 커리어를 쌓았던 이종현 선수 다시 선수로 돌아왔습니다만 또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 대학리그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치에서 오늘은 또 선수들을 격려해주고 그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경기에 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이번 시즌 간략한 소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곧 잠시 뒤에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제 2분 정도가 있으면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이 용인대학교와 전주 비전대학교의 경기 계속해서 중계를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는 뭐니 뭐니 해도 주장 선수죠. 4학년 이수연 선수의 득점력이 돋보이는 팀이고
또 김문지 선수가 그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3학년 포워드 김문지 선수가 바치고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오늘 얼마나 좋은 활약을 펼쳐 보이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이어질 것 같고요. 용인대학교는 주장 황수정 선수가 팀을 이끌고 있지만 주 득점원은 3번 김수진 선수 그리고 9번 최정민 선수가 주 득점원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선수들이 득점을 해주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이번 시즌 우승을 목표로 나왔는데요. 자, 오늘 경기 어떻게 또 그 뒤로 이어갈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비전대학교 선수들의 오늘 멤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수연 선수가 먼저 나오고요. 이예비 선수 그리고 김은지, 김현진, 정혜인 이렇게 다섯 명이 오늘 스타팅 멤버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서 용인대학교 홈팀입니다. 홈팀 용인대학교의 오늘 선수들입니다. 오늘 박혜미 선수 그리고 최정민, 박은서, 최희진, 조은정 이렇게 다섯 명 선수가 오늘 스타팅 라인업에 먼저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박혜미, 최정민, 박은서 그리고 김희진, 조은정 선수 이렇게 다섯 명이 먼저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심판은 이지연 주심 그리고 김가인, 황지선 심판 이렇게 세 명이 세 분께서 오늘 경기를 또 책임져 주시겠습니다. 주심 이지연 그리고 1부심의 김가인 그리고 2부심의 황지선 심판이 오늘 경기를 또 함께 하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위해서 이제 코트 중앙으로 나오고 있고 또 경기 기념으로 또 기념 촬영을 또 남기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여자 선수들이 대학에 와서 농구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선택인데요. 우리 선수들이 또 대학에서 또 공부를 하면서 또 본인들이 좋아하는 농구를 또 함께하는 그 모습을 또 오늘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이 C0 이상 학점을 또 얻어야 또 경기에 뛸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학업과 그리고 운동을 병행하면서 또 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점프볼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양팀 두 선수가 먼저 서 있고요. 점프볼을 준비하는 심판입니다. 1쿼터 이제 10분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용인대학교가 먼저 공을 잡았네요. 용인대학교가 오늘 녹색 유니폼 그리고 전주 비전대학교가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자, 박혜미 슛 첫 번째 슛은 빗나갔습니다. 리바운드. 자, 혼전에서 받아내는 전주 비전대학교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자, 천천히 이수연 선수가 넘어왔습니다. 석점 라인 부근에서 돌파. 다시 이수연. 자, 이수연 드라이빙 그대로 던졌는데요. 들어가네요. 자, 이수연 선수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득점. 전주 비전대학교가 원정으로 와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용인대학교의 공격. 왼쪽으로. 다시 드라이빙 돌파. 하지만 그걸 올려놓네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박은서가 잡아서 뒤쪽으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이수연. 서둘지 않는 전주 비전대학교. 자, 초반 용인대학교의 슛이 계속 골망을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 비전대 공격. 이수연 던졌습니다. 야, 링 맞고 나오는 공. 자, 곧바로 빠르게 갈 수 있는데요. 아, 이번엔 실책을 범하는 용인대학교. 공격권이 다시 턴오버. 공격권이 전주 비전대학교로 넘어갑니다. 드리블 과정에서 실책이 좀 있었습니다. 이수연 다시 오른쪽. 초반 분위기가 좋은 전주 비전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내는 용인대학교 17번 김희진 빠르게 안쪽으로. 아, 실책이네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패스미스가 나오는 용인대학교 박은서. 자, 초반 용인대학교 오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초반 실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용인대입니다. 자, 하지만 경기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1쿼터 1분 30초 조금 넘게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 가로채기 성공. 전주 비전의 실책. 자, 공 살려냈고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대로 점프슛 두 점. 아, 들어가지 않네요. 또다시 리바운드는 전주 비전. 자, 두 팀 초반 아직까지 몸이 많이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다시 가운데로 연결. 박혜미, 정혜인. 자, 그대로 점프슛.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용인대 빠르게 넘어가는데요. 가운데 드리블. 자, 직접 레이업 올려놨는데 이것도 안 들어가요. 리바운드 슛 득점. 자, 9번 최정민 선수의 슛이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를 잡은
조은정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용인대학교도 첫 득점이 나왔군요. 2대2 동점. 1쿼터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들어가네요. 자, 이수현 선수의 득점이 다시 나옵니다. 이번엔 거의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의 자세에서 또 득점을 만들어주는 이수현 선수입니다. 전주비전대학교의 주장을 맡고 있죠. 자, 인사이드 돌파 그대로 올려놨는데요. 들어갑니다. 용인대학교 11번 박은서 득점. 2학년 그리고 가드 선수입니다. 효성여고를 졸업한 박은서 선수의 득점. 다시 동점 4대4. 이수현 안쪽 하지만 또 실책. 자, 공 살려냅니다. 앞에서부터 압박하지만 뺏기지 않는 용인대학교. 넘어왔습니다. 박혜미 다시 가운데로. 박은서 왼쪽 연결 드라이빙 그대로 점프슛 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김은지. 비전대학교가 디펜스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초반 양팀의 야투율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몸이 좀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 드라이빙. 자, 하지만 흐르는 볼 뺏겼습니다. 뺏어내는 용인대학교. 석곡으로 빠르게 뛰어가는데 오른쪽 연결. 자, 인사이드 돌파. 뒤쪽. 자, 던져야죠. 그대로 슛. 이것도 들어가지 않네요. 자, 아쉬운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양팀의 슛인데요.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예비 멀리서 석점. 너무 멀었네요. 리바운드 조은정. 용인대학교 조은정의 리바운드. 그리고 천천히 몰고 나가는 박은서. 외곽에서 안쪽으로 드리블. 자, 그대로 던졌습니다. 들어가네요. 깨끗한 득점. 박혜미. 박혜미 깨끗한 2점 슛 득점 성공합니다. 지난 두 경기에서 득점이 없었던 박혜미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을 해줬고요. 인사이드. 아, 이번에 또 놓쳤습니다. 루즈볼 하지만 전주비전이 뺏기지 않았습니다. 이수현. 자, 줄 곳이 마땅치 않죠. 자, 안쪽으로 줬는데요. 잘 줬네요. 그대로 레이어 올려놓고 득점. 자, 이수현의 멋진 패스 그리고 11번 정혜인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1쿼터가 이제 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벌써 5분이 지난 1쿼터. 6대6 동점. 자, 앞을 놓고 그대로 돌파해서 레이업. 하지만 반칙 자유투 투샷이 주어집니다. 최정민 선수의 돌파. 하지만 이게 들어갔으면 바스켓 카운트 추가 자유투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자유투 두 개가 주어졌고 그리고 전주 비전대학교의 첫 번째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됩니다. 자, 남은 시간 이제 4분 52초 남은 상황에서 전주 비전대학교가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전주비전대학교의 고태창 감독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는데, 자, 초반 전주비전대학교가 스코어 면에서는 뒤지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실책이 조금 많기 때문에 고태창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서 좀 다독이면서 또 경기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2007년부터 고태창 감독이 전주비전대학교를 맡고 있는데요.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팀을 많이 이끌고 있는 고태창 감독입니다. 자, 선수들 초반에 조금 좋지 않은 모습, 실책이 많이 나오는 모습 좀 차분하게 득점을 좀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용인대학교도 지금 성적에 비해서는 오늘 초반 실책이 좀 많이 있는데요. 용인대학교도 그 실책을 조금 더 없애면서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주비전대학교가 먼저 들어왔고요. 6대6 동점. 그리고 시간은 4분 52초 남은 1쿼터입니다. 용인대학교와 그리고 전주 비전대학교의 두 팀의 시즌 첫 맞대결 그리고 두 팀의 이번 시즌 네 번째 경기 각각 네 번째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작전 시간 전에 자유투가 주어졌죠. 자유투 용인대학교 최정민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9번 최정민 포워드 첫 번째 자유투 성공. 1구 성공합니다. 두 번째도 깨끗하게 성공하는 최정민. 역시 팀의 에이스답게
차분하게 득점을 해주면서 8대 6 용인대가 이제는 앞서가는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비전대학교 다시 뒤로 던져야죠. 이수연 들어갑니다. 석점. 이수연의 깨끗한 클린샷. 9대 8 곧바로 경기를 뒤집는 비전대학교입니다. 자, 오늘 1쿼터 지금 이제 4분 25초 정도가 남았는데 밀리지 않는 비전대학교의 모습, 지금까지의 성적이 무의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이 모습이 이어져야 되는 비전대학교. 자, 안쪽 돌파 심판 일수 밀리지 않았고요. 공격권 따내는 비전. 오른쪽 이수연이 연결해줬고요. 다시 이수연이 이어봤습니다. 던졌는데요. 이수연 또 들어갔어요. 아, 이 선수의 야투 능력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수비가 앞에 있으면서도 계속 득점. 11대 8 석점 차로 도망가는 전주 비전입니다. 자, 안쪽 돌파 인사이드 득점 성공. 최정인, 최정민의 득점. 다시 한 점차를 만듭니다. 최정민 선수가 주득점원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이수연 이번 슛은 불발. 리바운드 조은정. 치고 가다가 앞쪽으로 줬습니다. 박혜미 던지지 못하고 다시 뒤로 연결. 김희진 가운데로. 박은서. 자, 박은서 돌파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득점. 다시 역전 12대 11. 주고받는 양팀의 스코어. 이제 3분 15초가 남은 1쿼터인데요. 한 점차 승부가 1쿼터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드리블 좋았죠. 수비 파울. 그리고 득점 인정, 득점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자, 비전대학교의 5번 이예비 선수의 멋진 드라이빙 돌파 그리고 파울까지 얻어냈습니다. 슛 동작이었기 때문에 자유투로 자유투 투샷. 이예비 1구 실패하네요. 1구를 놓치는 이예비. 168cm 온양역으로 졸업한 1학년 가드 선수입니다. 2구는 백보드를 맞추면서 성공. 12대 12 동점을 만드는데 만족해야 되는 비전대학교. 용인대학교 곧바로 연결 안쪽으로 패스. 자, 여리저리 최정민. 최정민 안쪽으로 하지만 패스 미스가 선언됐군요. 자, 최정민 선수가 조은정 선수에게 찔러줬는데 사인이 좀 맞지 않았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1쿼터 남은 시간 3분. 12대 12 동점인 가운데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연 이번엔 왼쪽에 가 있고요. 다시 가운데로 연결.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용인대학교. 자, 하지만 리바운드 과정에서 전주 비전대학교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예비 선수의 파울인 것 같은데요. 김희진 선수가 파울을 당했습니다. 속공으로 빠르게 나가지 못했던 용인대학교, 하지만 공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넘어가면서 경기 1쿼터 이어가고 있는 용인대학교 12대 12 동점. 김희진. 최정민 다시 스크린 걸어줬습니다만 풀렸고요. 안쪽 연결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싸움. 자, 비전대학교가 공을 따냈습니다. 자, 공격권 비전대학교로 선언이 되는군요. 자, 최정민 선수가 끝까지 한번 공을 뺏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뺏기지 않았습니다. 12대 12 동점인 가운데 2분 20초 남은 1쿼터. 정혜인이 안쪽으로 인사이드 치고 들어갑니다. 다시 뒤쪽 이예비. 드리블 좋은 이예비. 자, 하지만 줄 곳이 마땅치 않아요. 다시 정혜인. 아, 뺏겼어요. 가로채기 성공. 조은정 그리고 안쪽으로 연결. 그대로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조은정이 박혜미에게 양보했고요. 박혜미가 차분하게 레이업으로 마무리. 다시 앞서가는 용인대 14대 12. 안쪽 이수연 놓쳤어요. 실책이 나오는 전주 비전. 자, 전주 비전이 지금 1쿼터 잘 풀어가고 있는데요. 초반에 실책이 좀 있었다가 나중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또 1쿼터 마지막에 실책을 하나 또 범합니다. 최정민 인사이드. 하지만 수비 파울. 전주 비전대학교 7번 김은지 선수의 파울을 선언하는군요. 비전대학교는 팀 파울 3개입니다. 1쿼터에만. 용인대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자, 슛 곳이 안쪽 열렸죠. 슛! 들어가지 않네요.
슛 동작이 파울이었는데요. 아까워하는 최정민, 이번에도 바스켓 카운트는 주어지지 않았고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제 두 개를 얻어내는데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1분 34초 남은 1쿼터. 최정민 자유투 이번에도 두 개를 얻었습니다. 역시 성공합니다. 자유투 7 깨끗하게 성공하는 최정민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하는데요. 최정민의 두 번째 자유투 2구도 들어갑니다. 정확한 자유투. 16-12 넉점 차로 도망가는 용인대학교. 김은지 돌파. 김은지 점프슛. 짧았어요. 들어가지 않고요. 리바운드. 다시 용인대가 뽑아냅니다. 드리블로 넘어가면서 패스. 자, 거의 다 3점 라인 부근까지 왔는데요. 안쪽 다시 투입. 던져야죠. 그대로 슛.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다시. 최정민. 뒤로 연결합니다. 자, 이제 1쿼터 1분 5초 남았습니다. 인사이드 열. 자, 이제서야 슛.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뒤에서. 자, 공격 제한 시간이 걸렸네요. 샷클럭이 걸렸습니다. 박혜미가 던져봤지만 그 전에 슈팅이 링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 제한 시간이 리셋되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비전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1쿼터 50초 남았습니다. 넉점 뒤지고 있는 비전. 이수연 안쪽으로 찔러줬습니다만 이 패스를 가로채기 성공. 박혜미가 가로채기 직접 몰고 갑니다. 박혜미 오른쪽 그대로 슛 성공. 바스켓 카운트 선언입니다. 자, 조은정 선수가 밀리면서도 슈팅을 성공.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를 얻어냅니다. 1쿼터 마무리가 아주 좋은 용인대학교. 초반 흔들렸던 모습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유투 23번 조은정 선수가 준비합니다. 추가 자유투 꽂아넣습니다. 19-12 7점 차 크게 앞서가고 있는 용인대학교. 7점 뒤져있는 비전대인데요. 이수연 자 1쿼터 남은 시간이 얼마 안되는데요. 이수연 올려놨습니다만 무리 한 슛 리바운드 용인대학교 빠르게 한 골 더 넣을 수 있는 상황. 자 직접 올라가죠. 레이업 성공합니다. 용인대학교 11번 박은서 득점. 1쿼터 남은 시간 10초입니다 이제. 자 김은지 돌파 슛블락에 막혔습니다. 그대로 다시 던져봤는데요.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박은서 남은 시간 1초. 자 손을 떠났는데요. 들어가지 않네요.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1쿼터 21-12 21-12로 9점 용인대학교가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9점 차 초반만 하더라도 점수 차가 한 점 차였는데요. 자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점수 차가 벌어지면서 21-12 9점 차로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2쿼터가 잠시 뒤에 이어질 텐데요. 조금 있다가 다시 2쿼터로 찾아뵙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용인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용인대학교와 비전 전주비전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여자부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용인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전반전 1쿼터군요. 1쿼터가 21-12로 9점 용인대학교가 앞선 채 마쳤고요. 이제 선수들이 2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쿼터 제가 끝날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 용인대학교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한 3분을 남겨놓고부터는 용인대학교가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승부를 뒤집었고 그리고 21.9점 차 리드를 지키면서 1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비전대학교인데요. 초반 잘 쫓아가고 또 흐름이 좋았던 비전대학교가 1쿼터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실점을 많이
아쉬웠고 실책이 조금 많이 났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1쿼터 초반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2쿼터에서도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2쿼터 전주 미전대학교의 도전이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전대학교 선수들이 먼저 들어왔고 이제 용인대학교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1쿼터 용인대학교는 최정민, 박은서 선수가 6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바운드도 3개씩 잡아내는 지금 9번 최정민 선수인데요. 역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전주 비전대학교는 이수현 선수가 9득점을 보여주면서 저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2쿼터 시작이 됐습니다. 2쿼터 용인대학교가 먼저 공격을 하는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합니다. 자, 용인대학교 김혜지 선수가 잡았다가 자, 더블팀에 걸려 있습니다만 수비 파울. 자, 용인대학교 14번 김혜지 선수 1학년 선수고요. 1학년 선수고 상주여고를 졸업한 선수인데 키가 186cm 아주 큰 키를 자랑하는 용인대학교의 센터 선수입니다. 김혜지 다시 뒤로 연결해줍니다. 자, 드리블 그대로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싸움. 키 큰 김혜지 잡았고 슛까지 하지만 비전대학교 공격이 선언됩니다. 아쉬워하는 김혜지. 자, 정혜인 선수가 끝까지 리바운드에 참여해주면서 공격권을 따내는 전주 비전대학교. 전주 비전은 정영관 선수가 들어왔군요. 하지만 가로채기 실책이 나왔어요. 자, 레이업 올려놨고 득점. 11번 박은서 2쿼터 시작 첫 득점을 박은서 선수가 기록합니다. 23-12 11점 차까지 점수가 벌어집니다. 자, 안쪽 투입 좋죠. 올려놨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이건 성공하네요. 이수연. 자, 리바운드 이어서 득점까지 만들어줍니다. 이수연의 득점. 안쪽 김혜지 키가 크죠. 자, 뛰어드는 최정인 레이업. 두 선수의 컴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최정민 그리고 김혜지. 25-14 다시 11점. 이수연 다시 돌파하는 정혜인. 정혜인 안쪽 하지만 슛블럭이 막혔습니다. 최정인 공격뿐 아니라 최정민 선수가 수비도 상당히 좋은 선수군요. 자, 드리블 직접 올라갑니다. 직접 올려놓고 득점까지. 자, 리바운드 잡고 그리고 드리블 돌파 레이업까지 성공하는 최정민 선수입니다. 2쿼터 들어서 먹점을 넣고 있는 최정민. 점수 13점 차. 이제 2쿼터 8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멀리서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박은서. 그 과정에서 전주 비전대학교의 파울입니다. 그리고 전주 비전대학교 선수 교체가 있군요. 자, 9번 김현진 선수가 들어오고요. 11번 정혜인 선수가 잠시 벤치로 들어갑니다. 김현진 선수는 1학년 선수고요. 기전 여고를 졸업한 1학년 포워드입니다. 자, 드라이빙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박은서 선수입니다. 자, 비전대학교 2쿼터 시작하자마자 지금 7분 47초가 남은 3분도 채 나지 않은 그런 2쿼터에 파울을 3개를 범하면서 팀 파울 3개입니다. 자, 그리고 자유투 박은서 1구 들어가지 않네요. 1구 실패. 효성여고를 졸업한 2학년 가드 박은서 선수 자유투 2구 준비합니다. 2구 들어갑니다. 2구는 성공. 자, 박은서가 2구 성공하면서 28-14 16점 차 더블 스코어. 이수혁 다시 뒤로 드리블 김은재 다시 뒤로 연결하는데요. 석점 던지는데 짧았어요. 리바운드 용인대학교 박은서가 리바운드 그리고 한 번에 길게 김수진 드리블. 자, 돌면서 김수진 올려놨는데요. 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최정민 훅슛 들어가지 않네요. 자, 공격권은 전주 비전대학교 김혜지 선수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아쉬워하는 김혜지 선수 하지만 공격권은 전주 비전으로 넘어갑니다. 28-14 16점 차. 점수가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득점이 필요한 전주 비전대학교. 이수현 석점 던집니다. 빗나가네요. 리바운드 싸움. 자, 리바운드를 잡아내지 못하는 전주 비전. 그리고 용인 빠르게 들어갑니다. 레이업 올려놨고요. 수비 파울, 슛 동작 파울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최정민 선수입니다. 인성여고를 졸업한 3학년 포워드의 최정민. 또다시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전반 1쿼터에 자유투 4개 모두 성공했던 최정민, 2쿼터에 들은 첫 번째 자유투는 실패하는군요. 자유투 1구 실패. 자, 두 번째 자유투 최정민. 2구. 2구도 들어가지 않네요. 자, 1쿼터에 자유투가 아주 좋았던 최정민 선수의 자유투 2구가 실패를 했고요. 자, 자유투를 다시 던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자유투 기회를 한 번 더 부여받는 최정민. 이번엔 성공합니다. 자유투 성공. 29대 14 점수차를 한 점 더 벌리는 용인대학교. 자, 비전 멀리서 던집니다. 석점! 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다시 잡았습니다. 김현진 던져야죠. 하지만 안쪽으로 더 좋은 찬스에서 득점 만들어내는 전주 비전. 김은지 선수가 오늘 첫 득점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득점하는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2쿼터 들어서 넉점밖에 없는 전주 비전. 자, 김혜지. 김혜지 돌파 슛, 하지만 리바운드 다시 본인이 직접 잡았습니다. 다시 슛 득점. 자, 피지컬이 정말 좋은 김혜지 선수입니다. 자, 다른 선수들이 막기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6분 8초 남은 2쿼터 열렸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살려내는 리바운드 용인대학교 앞쪽으로. 하지만 패스가 좋지 못했지만 뺏기지는 않았고요. 다시 공격 이어갑니다. 용인대학교. 아, 들어갔어요. 김수진 석점. 아, 김수진 선수가 열린 상황에서 석점을 던졌는데 이게 깨끗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작전 시간 요청하는 비전대학교. 자, 선주 비전대학교의 고태찬 감독이 다시 작전 시간 요청했는데요. 자, 1쿼터 아주 좋았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실종해버린 전주 비전대학교. 자, 지금 점수가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18점 차 리드를 당하고 있는 전주 비전대학교인데요. 자, 그래도 2쿼터 조금 더 힘을 내서 한 점 한 점 쫓아간다면, 네, 충분히 점수를 좁혀갈 수 있고 또 본인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선수들이 작전 시간, 이제 감독의 작전 시간에 이야기를 또 듣고 있는데요. 자, 잘 숙지해서 코트로 들어왔을 때는 또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또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조금씩 점수 차를 줄여나가는 그런 경기를 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자, 반면 용인대는 지금 이 코트 들어서 점수 차를 더 벌리면서 확실한 승기를 잡고 나가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뭐 이 4쿼터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전력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는 이번 시즌 두 팀이 바라보는 지점은 다릅니다. 하지만 또 농구 경기에 또 공은 둥글고 또 선수들이 또 코트 안에서 펼쳐지는 그 과정들이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또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게 또 스포츠의 또 매력이고 또 대학 스포츠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작전 시간을 끝내고 양 팀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전주 비전대학교 16점, 그리고 용인대학교는 34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첫 번째 공격. 자, 공간은 잘 봤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실책을 기록하는 전주 비전대학교 아쉬운 공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 교체 정혜인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정혜인 선수가 들어오고 2번 비전대학교 2번 정형관 선수가 다시 벤치로 물러납니다. 34대 16. 남은 시간 2쿼터 5분 30초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 안쪽 투입. 하지만 오펜스 파울이군요. 자, 김혜지 선수가 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범했다는 심판 판정입니다. 공격권에 다시 비전으로 넘어갔는데요. 자, 오른쪽 이수염 먼 거리에서 던졌는데 슛 동작으로 인정이 됐군요. 자, 유토 투샷.
얻어내는 이수연 선수입니다. 자, 이수연 선수가 1쿼터에 6점, 9점을 퍼부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2쿼터엔 조금은 침묵하고 있는 모습. 첫 번째 자유투요. 1구는 성공합니다. 전주 비전대학교의 에이스 그리고 주장 이수연 선수입니다. 수원여고를 졸업한 선수. 두 번째 자유투 실패. 리바운드 박은석. 용인대학교 자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다시 오른쪽. 자 드라이빙 인사이드 돌파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심판 휘슬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자 치고 나가야 되는 전주 비전 이수연. 이수연 드리블 앞에 최정민이 가로막고 있는데요. 공 살아있습니다. 이수연. 아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싸움 용인대학교가 뽑아냅니다. 앞으로 빠른 첫공 왼쪽. 자 다시 반대편 잘 봤습니다. 이걸 놓쳤어요. 하지만 다시 리바운드 김혜지. 하지만 수비 파울. 자 김혜지 선수 쪽으로 잘 왔는데 김혜지 선수가 아쉽게 득점에 실패. 하지만 다시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자유투를 얻어내는 김혜지 선수입니다. 2015년도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용인대학교. 2016년도는 3위에 그쳤습니다. 이번 시즌 다시 통합 우승을 노리는 용인대학교. 김혜지 자유투 일구 들어가지 않네요. 아쉽게 놓칩니다. 김성훈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2구 준비하는 김혜지. 두 번째 자유투 아 이것도 들어가지 않네요. 리바운드 김은지 전주 비전입니다. 2쿼터 남은 시간 4분 38초. 자 이수연 드리블 하지만 앞을 가로막고 있는 김수진 안쪽으로 줬습니다. 다시 뒤쪽 연결 던져야죠. 슛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중거리 슛이 나오는 전주 비전대학교 이예비 선수의 득점. 1학년 이예비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34-19 2쿼터 남은 시간 4분 10초. 안쪽 잘 줬죠. 최정민 놓쳤어요. 리바운드 이예비. 이예비 슛 동작 하지만 뒤쪽으로 연결. 자 옆에 있었던 선수가 있는데 인사이드를 선택. 이수연 슛블럭에 걸리면서 본인 손 맞고 나갔군요. 그러면서 공격권은 다시 용인대학교. 그리고 용인대학교의 선수 교체가 이어집니다. 6번 박혜미 선수가 다시 들어오고요. 11번 박은서 선수가 잠시 물러납니다. 박혜미 선수가 들어오는 용인대학교. 박혜미가 안쪽. 김혜지 다시 슛 성공. 아 최정민 정확합니다. 최정민의 중거리 슛 득점. 36-19 점수차가 더 벌어지는 오늘 경기 2쿼터입니다. 정혜인 오른쪽으로 자 인사이드 돌파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싸움. 리바운드 김혜지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정민 연결 그리고 박혜미 왼쪽 주건이 박건이 안쪽 좋죠. 김혜미 아 김혜지 선수의 득점. 자 김혜지 선수가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패스가 좋았던 9번 최정민 선수입니다. 38-19 오른쪽으로 던졌습니다.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김혜지. 최정민이 몰고 들어갑니다. 왼쪽에서 드리블 다시 가운데 연결. 석점 던지지 않았고요. 던졌어요. 김수진 짧았습니다. 자 심판 판정은 계속해서 용인대학교 공을 선언합니다. 용인대학교의 공격권을 선언하는 오늘 경기 심판. 김혜진 돌파. 김혜진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김혜진. 아 그리고 두 선수가 같이 넘어졌는데요. 자 심판 판정을 한번 볼까요. 김혜진 선수가 조금 늦게 일어나는군요. 자 심판 판정은 어떻게 내려졌는지요. 일단은 백코트를 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전주 비전대학교의 공격을 선언하는군요. 자 전주 비전대학교의 공격을 선언하는 오늘 경기 심판들입니다. 38-19 이제 2쿼터 남은 시간이 2분 30초가 남았습니다. 2분 30초 남은 2쿼터 오른쪽
드리블 파고듭니다. 그대로 점프 득점 성공. 전주 비전대학교 7번 김은지 선수의 득점. 38대 21. 박혜미. 박혜미 드리블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자, 김혜지가 놓쳤어요. 하지만 끝까지 살려냈습니다만 이 패스를 가로채는 정혜인. 이수연 오른쪽에서 천천히 다시 정혜인 쪽으로. 정혜인이 잘 잡았습니다. 자, 가로채기 시도하고 있는 용인대학교인데요. 뺏기지 않았고요. 이예지, 이예비 선수의 멍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용인대학교. 자, 빠르게 치고 갑니다. 가운데 직접 리바운드 잡았던 선수가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파울 아니에요. 그대로 인플레이. 박혜미 던집니다. 석점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리바운드 김혜지 슛 동작에서 파울. 자, 이제 두 개를 얻어냅니다. 38대 21. 점수는 17점 차. 자유투를 얻어내는 김혜지 선수입니다. 높이가 상당하고 비전대학교가 김혜지 선수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주여고를 졸업한 1학년 김혜지 선수의 자유투입니다. 1구. 아, 들어갔다 나오네요. 아쉬워하는 김혜지.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김혜지의 두 번째 자유투. 2구. 이거는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자, 김혜지의 득점 한 점 추가 39대 21. 18점 차. 점수는 많이 벌어져 있고요. 다시 용인대학교는 조은정 선수가 들어가고 9번 최정민 선수를 잠시 쉬게 하는 김성은 감독입니다. 오른쪽. 자, 돌파 바깥으로 연결 던지죠. 석점 들어가네요. 김현진의 석점 슛 성공. 백보드를 맞고 깨끗하게 빨려 들어가는 석점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2쿼터 1분 2초. 점수는 15점 차. 돌파 레이업 성공합니다. 득점 성공. 김희진의 레이업 돌파. 남은 시간 47초 2쿼터. 이예비 뒤로 연결했습니다. 열린 찬스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비전. 다시 이수연 왼쪽으로 이예지. 그리고 다시 이어받는 김은지. 가운데로 이예비. 이예비 하지만 슛블럭 김혜지. 김혜지의 높이가 아주 무서운 용인대학교. 멋진 슛블럭을 만들어냅니다. 30초 남은 이 쿼터. 공격 제한 시간 4초 남았고요. 그리고 11번 정혜인 선수를 빼고 다시 2번 정형관 선수를 투입하는 비전대학교 고태창 감독입니다. 자, 슈클락 2초 남았는데요. 던졌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이수연. 훅슛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혼전 상황에서 뺏어내는 김희진 용인대학교입니다. 자, 2쿼터 남은 시간 이제 10초. 돌파 레이업 성공합니다. 박혜미의 드라이빙 돌파. 그리고 2쿼터 2초 1초 멀리서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대로 2쿼터도 마무리됩니다. 2쿼터 용인대학교와 전주 비전대학교의 2쿼터는 43대 24. 네, 19점 차로 용인대학교가 앞선 채 2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2쿼터에 용인대학교 점수 많이 벌렸는데 또 비전대학교가 많이 쫓아가면서 점수를 좀 좁혔던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만, 자, 2쿼터 마지막에도 조금 중심을 잃으면서 용인대학교에게 실점, 그리고 용인대학교는 계속 득점을 하면서 점수차를 19점까지 벌이는 그런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용인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의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자, 2쿼터까지 마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3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용인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다시 용인대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가 펼쳐지고 있고요. 시즌 초반입니다. 용인대학교와 전주 비전대학교의 여자부 경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용인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자부 경기인데요. 이 여자부 경기, 오늘 경기는 점수차가 조금 많이 나는군요. 용인대학교가 43점, 그리고 비전대학교가 26점, 19점 차가 19점 차가 됐고, 그리고 2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잠시 후에 3쿼터가 시작이 될 텐데, 지금 화면에 잡히는 선수, 지금 김혜지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키가 186cm,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 리바운드를 또 많이 책임져 주면서 오늘 경기 중심에 든든히 버티고 있습니다. 뭐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플레이가 뭐 능숙하진 않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높이를 책임져 주는 그 위력은 또 대단한 것 같고 또 앞으로 또 성장 가능성이 또 많은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186cm 상주여고를 졸업한 김혜지 선수 전반전에 득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점밖에 없지만 1, 2쿼터예요. 리바운드를 7개나 잡아내면서 팀의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지금 에이스입니다. 용인대학교의 9번 최정민 선수, 팀 에이스,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10석점을 넣어주고 있는 최정민 선수인데 이 선수도 리바운드, 어시스트 모든 면에서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최정민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키플레이어로 오늘 경기에서 또 임해주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 이 선수의 활약이 또 경기를 또 좌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반면 비전대학교는 1쿼터 초반 상당히 좋았는데요. 1쿼터 한 3분 남겨놓고 전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때부터 조금 무너지는 모습 보이면서 최다 점수차가 19점, 지금 점수가 바로 그 점수차인데요. 19점을 허용하면서 3쿼터를 맞이하겠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는 역시 이수현 선수가 팀의 에이스로서 가장 많은 득점, 풀 시간을 다 풀타임을 다 뛰고 있습니다. 12득점, 그리고 리바운드도 6개나 잡아내면서 팀을 이끌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의 득점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혼자 조금 외롭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뭐 야투 성공했던 선수들, 그리고 3점 슛도 성공했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비전대학교 선수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던져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경기를 치르면서 또 배워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또 배우는 게 없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후반전 3, 4쿼터, 전반전이 1, 2쿼터라면 이제 후반전이 3, 4쿼터인데 3, 4쿼터에는 본인들이 가진 것 한번 다 쏟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용인대학교는 역시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답게 오늘 경기에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은정 선수의 모습, 조은정 선수도 전반전 석점을 득점을 했는데요. 5점을 득점했군요. 했지만 리바운드를 6개나 잡아내면서 팀을 또 팀의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쿼터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 팀의 에이스들 이수연 그리고 최정민 선수의 모습이 화면에 한 번씩 잡혔는데요. 이 두 키플라이어가 후반 3, 4쿼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용인대 공격으로 먼저 시작됐습니다. 자, 리바운드 김혜지 선수가 직접 던지고 리바운드를 다시 잡아서 득점까지 만들어줍니다. 김혜지 3쿼터 시작하자마자 첫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석점으로 던졌는데요. 꽂혔어요. 석점슛 성공. 자, 9번 김현지 초반에도 석점슛을 한번 넣었는데요. 1, 2쿼터에도 석점슛이 하나 있었던 김현진 선수가 석점슛을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를 좋게 시작하는 양팀인데요. 자, 아웃사이드로 패스. 슛 동작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조은정 선수가 슛할 때 슛 동작의 파울.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겠습니다. 자유투 두 개를 얻는 용인대학교 23번 조은정 선수입니다. 1구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유투 용인대학교 23번 조은정 175cm 포워드 2번. 아, 이거는 짧았군요. 자, 하지만 리바운드 직접 잡아서 슛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김혜지. 김혜지 슛 동작 파울을 얻어냅니다. 자, 피지컬에서 압도적인 김혜지 선수의 모습인데, 자, 이 선수가 앞으로 이렇게 야투만 조금만 더 들어간다면 조금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자유투 첫 번째 다시 이어봤습니다. 성공합니다.
첫 번째 자유투 성공. 이어지는 두 번째 자유투 준비하는 김혜지. 센터 김혜지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차대기. 아, 또 잡아내는 조은정. 용인대학교 리바운드. 3쿼터에도 압도하고 있습니다. 최정인 드리블. 자, 빙규 돌면서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아, 정말 클래시를 볼 수 있는 멋진 드리블 그리고 득점이 나왔습니다. 최정민 49대 27 점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자, 3쿼터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 전주 비전. 하지만 끝까지 가야죠. 석점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김혜지. 자, 경기 템포가 빨라지는 3쿼터 빠른 드리블 뒤로 연결 던집니다. 두 점 들어갔다는 공 리바운드. 심판 판정은 용인대 공격을 선언합니다. 아쉬워하는 비전대학교 김현진 선수의 모습. 자, 끝까지 한번 챌린지를 해봤는데요. 용인대 공격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공격 리바운드 남았기 때문에 샷클락은 14초. 김희진 박은서가 안쪽 인사이드 투의 드리블 슛.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조은정 선수입니다. 자, 조은정 선수가 슛을 던져왔지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파울을 범하는 전주 비전대학교. 자, 3쿼터도 지금 시작한 지 1분 40초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팀 파울 3개입니다. 자유투 성공. 조은정 두 번째 자유투. 자, 경기 시간을 거듭할수록 야투 성공률이 좋아지는 용인대 두 번째도 성공하네요. 51대 27. 용인대는 점점 더 슛 감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강력한 수비 그리고 득점이 필요한 비전대인데요. 실책이 나왔어요. 수비가 좋았던 용인대 빠르게 넘어갑니다. 김희진 왼쪽에서 드리블. 김희진 안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뒤쪽 연결. 최정민 돌파 라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다시 본인이 직접 받았습니다만. 자, 공이 나갔는데요. 심판 판정은 아, 전주 비전대학교 공을 선언합니다. 자, 최정민 선수가 마지막에 맞았다는 그런 심판 판정이고요. 공격은 다시 전주 비전으로 넘어갑니다. 51대 27 크게 뒤져있는 전주 비전. 김윤주 왼쪽 던져야죠. 이수연 열렸습니다. 들어갑니다. 석점 성공. 이수연 석점. 자, 그리고 헌전 가로채기 시도 하지만 뺏기지 않았던 용인대학교 위험했습니다. 51대 30 21점 차 인사이드 다시 득점합니다. 가볍게 득점. 조은정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175cm 3학년 포워드입니다. 자, 안쪽 레이업 슛블락 막혔어요. 슛블락 최정민 직접 드리블을 합니다. 왼쪽에서 드리블 하지만 앞을 가로막는 수비. 반대편을 잘 봤는데요. 올라가지 못했고 인사이드 돌파 레이업 올려놨습니다만 또다시 실패. 리바운드 김혜지. 자, 수비 성공. 자, 리바운드를 뺏겼지만 김혜지가 슛을 하려고 할 때 파울로 끊어내는 전주 비전입니다. 자, 이번에 살짝 위험했는데요. 또 실책이 나왔네요. 아쉬운 상황. 드리블 돌파 오른쪽 드리블 수비 밀리면서 다시 위로 최정민 던졌습니다. 꽂힙니다. 최정민은 3쿼터 들어서도 계속해서 꽂아넣고 있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는 김성은 감독. 이수연 던졌죠.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역시 김혜지 더블팀으로 막습니다만. 자, 김혜지 선수가 실책을 범하네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전시간 요청하는 전주 비전대학교 고태창 감독입니다. 3쿼터에 작전시간 요청하는 고태창 감독. 1쿼터, 2쿼터 한 번씩 작전시간을 요청했고요. 이번에도 작전시간을 요청했는데 자, 선수들이 조금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안타까운 모습을 또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비전대학교 이번 시즌 목표가 부상 없이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뭐 경기 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하지만 이렇게 조금 아쉬운 상황, 실책 그리고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 해줘야 되는 걸 못해주는 모습에 조금 안타까워하는 그런 고태창 감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3쿼터도 이제 6분 22초 남아 있고 4쿼터 10분도 남아 있고요. 비전대학교 승부는 떠나서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자, 앞으로 남은 시간도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자신감 가지고 한번 또 붙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경기를 치렀을 뿐입니다. 자, 올해 여대부 리그는 7팀이 참가했고요. 풀리그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팀당 12경기가 펼쳐집니다. 12경기. 이제 3경기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공격 이어집니다만 자, 안일한 자세였나요? 김희진이 가로채기 성공. 오른쪽 들어옵니다. 하지만 더블팁 가로막으면서 공을 뺏어냈습니다만 아쉽게 수비 손맞고 골라인 아웃. 자, 공격권 계속 용인대가 가지고 있지만 자, 지금 같은 이런 수비 전주비전대학교가 해줘야 되는 그런 수비입니다. 파울을 겁내지 말고 좀 강하게 붙어줘야 되는데요. 아, 허용하네요. 자, 스크린을 이용해서 득점 성공하는 김희진 선수입니다. 이예비. 자, 오른쪽으로 이수연. 전주비전 에이스 이수연이 용인대 에이스 최정민에게 공을 뺏겼습니다만 아, 최정민 선수의 드리블 미스가 나왔습니다. 공격권 다시 비전대학교로 넘어갔습니다. 점수차가 27점 많이 나고 있습니다. 3쿼터 남은 시간 5분 45초. 이수연 왼쪽으로 이예비가 왼쪽으로 연결해줬는데요. 가로채기 또 최정민이 끌어냈습니다만 심판 위실이 울렸습니다. 수비 파울. 자, 가로채기 성공한 다음에 이 비전대학교의 7번 김은지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군요. 김은지 선수가 반칙을 범하면서 공격권이 다시 공격을 끊어놓는 그런 반칙입니다. 하지만 팀 파울이 하나 더 생기면서 파울 트래블에 걸릴 것 같은데요. 57대 30 앞서고 있는 용인대학교 공격. 가운데 돌파하는 조은정 인사이드 직접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이어받았던 공이 흐르는 공 루즈볼 따냅니다. 몸을 날리면서 따내는 최정민. 그리고 석점을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공격권 비전대학교입니다. 자, 혼전 상황에서 석점까지 한번 던져봤는데 들어가지 않았던 용인대학교. 자, 비전대학교 공격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자, 오늘 표정 변화가 없는 김성훈 감독인데요. 돌파하는 이예비 뒤로 연결 던집니다. 석점 정해지 짧았습니다.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격권은 용인대학교가 다시 가지고 옵니다. 자, 정예인 선수가 멀리서 한번 또 석점을 한번 던져봤는데 아쉽게도 짧은 공이 돼버렸기 때문에 링 맞고 그대로 경기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선화 반대편으로 길게 드리블 다시 연결했습니다. 던지죠. 석점 들어가지 않은 최정민. 리바운드 정혜인. 비전대학교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수연 돌파. 이수연 백보드 받고 링을 맞지 않았군요. 득점 실패. 최선화 다시 뒤로 용인대 공격 이어집니다. 김희진 가운데로 박은서가 최정민에게 박은서 이어봤고요. 하지만 스크린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김희진 드리블 인사이드 돌파 레이업. 아, 들어갔다가 나오는군요. 아쉬운 레이업. 비전대학교 공격 다시 받아왔습니다. 이수연 점수를 좀 좁히는 모습 필요한데요. 열렸어. 석점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석점 이예비. 1학년 선수가 과감한 석점을 성공시킵니다. 57대 33 26점 차. 3쿼터 남은 시간 3분 40초가 남았습니다. 조은정이 뒤로 연결. 최정민 연결했죠. 열렸죠. 최선화 석점 꽂히네요. 최선화의 석점. 아, 석점 대 석점으로 응수하는 용인대학교. 최선화 선수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꽂아넣습니다.
자, 비전대학교 공격하는데요. 자, 흐르는 볼 이수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최선화 선수에게 반칙이 선언되는 것 같습니다. 최선화 선수에게 파울. 자, 그리고 선수 교체가 있죠. 용인대학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김희진 선수가 나오고 박혜미 선수가 들어갑니다. 6번 박혜미 선수가 들어가는 용인대학교 3학년 숙명여고를 졸업한 가드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도 수비 손맞고 사이드라인을 벗어납니다. 3쿼터 3분 6초가 남았습니다. 점수차는 27점 차 뒤져있는 전주 비전대학교 공격. 자, 이효진 돌파. 이효진 하지만 심판했을 풀리지 않았습니다. 용인대학교 치고 들어가는 박은서. 하지만 천천히 봅니다. 오른쪽 슛 모션 했다가 페인팅 다시 인사이드 투입. 하지만 루즈볼 뺏어내는 비전대학교 살려냈습니다. 천천히 공격 진영으로 넘어가는 비전. 이수연 다시 이예비가 오른쪽으로 던졌죠.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조은정. 오른쪽으로 공격 빠르게 들어가는 용인대학교 멈칫. 하지만 손에 걸리면서 아, 이거 공격권이 비전대학교로 갔군요. 자, 실책이 나오는 용인대학교. 자, 지금 뭐 점수 큰 점수 앞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방심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 그리고 선배들 입장에서는 이런 플레이가 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정형관. 자, 다시 두 점 시도. 이번에는 아,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네요. 리바운드 최정민. 왼쪽에 박혜미. 박혜미가 다시 뒤로. 박은서가 안쪽 조은정. 조은정 다시 내줬고요. 박혜미가 잡은 것 같은데요. 박혜미 드리블 올려놨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박혜미가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공을 올려놨고요. 이 공이 또 들어갑니다. 62-33 29점 차. 3쿼터 남은 시간 1분 35초. 인사이드 돌파 이수연 에어볼. 자, 석공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조은정 잡았고 레이업 성공. 오랜만에 한 번에 들어가는 석공이 나왔습니다. 조은정 득점. 64-33 31점 차 크게 앞섭니다. 아주 안쪽 비어있었죠. 하지만 과감하게 득점 시도하지 못하는 전주비전 실책까지 나옵니다. 용인대학교 박은서 그리고 안쪽에 박혜미. 백보드를 맞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흐르는 볼 잡아내는 박혜미. 왼쪽 최정민. 용인대 공격 이어집니다. 인사이드 돌파. 하지만 심판 판정이 봐야 되겠죠. 아, 심판 판정은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자, 최정민 선수의 슛 동작일 때 최정민 선수가 그대로 최정민 선수가 던진 공이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는 판정. 3쿼터 남은 시간 47초. 64-33 인사이드 돌파 정혜인. 하지만 수비 파울로 끊습니다. 최선화의 파울. 41초 남은 3쿼터 두 번째 팀 파울. 하지만 슛 동작이었기 때문에 전주 비전대학교 11번 정혜인 선수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유투 1구. 아, 들어갔다 나오는군요. 아쉬운 정혜인의 자유투 두 번째 자유투. 이번에는 어떤 자유투를 보여줄지. 두 번째도 똑같이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리바운드 용인대학교 빠르게 가죠. 가운데 최정민 오른쪽으로. 자, 안쪽 조은정이 뒤로 내줍니다. 다시 최정민. 28초 남은 3쿼터. 다시 뒤에 박은서 들어가네요. 어렵게 링 맞고 들어가는 박은서의 두 점. 66-33 더블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용인대학교. 그리고 3쿼터 15초가 남았습니다. 정혜인 다시 뒤로. 하지만 자, 이번엔 백쿼트 바이레이션이죠. 공격권이 다시 용인대학교로 넘어갑니다. 더블 스코어 3쿼터 8초가 남았습니다. 8.5초 남은 3쿼터. 표정이 많이 굳어진 전주 비전대학교 구태찬 감독인데요. 박혜미 돌파. 자, 3초 남았는데 아, 그대로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공이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이기고 있는 용인대학교도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이제 이렇게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66대 33. 3쿼터와 선 점수차가 더 벌어지면서 더블 스코어. 이렇게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아, 30석 점차, 점차가 더 많이 벌어졌는데요. 자, 용인대학교가 득점을 많이 하면서 전주비전대학교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점차를 더 벌려놨습니다. 반면 전주비전은 조금은 힘든 그런 3쿼터를 보냈는데요. 이제 10분이 남았습니다. 20분 동안 전주비전대학교는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해나갈지, 그리고 또 용인대학교는 또 강자다운 모습을 또 어떻게 보여줄지 한번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3쿼터에 비전대학교 득점이 9점밖에 없었네요. 참 아쉬운 3쿼터였습니다. 자, 4쿼터 전주비전대학교가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4쿼터를 맞이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다시 용인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부 경기 용인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경기를 용인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 2위를 달리고 있는 용인대학교, 그리고 3패로 6위로 처져 있는 전주비전대학교의 경기인데요. 4쿼터 이제 곧 시작을 할 텐데 66대 33, 큰 점수차로 용인대학교가 앞서고 있는 4쿼터의 시작점입니다. 자, 지금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 30석점,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경기력을 봤을 때는 비전대학교가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도전하겠다는 그 출사표처럼 마지막 4쿼터 후회 없는 그런 경기를 펼쳐주길 바랍니다. 자, 용인대학교도 강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4쿼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인사이드 돌파 이예비, 다시 뒤쪽으로 그대로 석점 던졌습니다. 아, 짧았어요. 리바운드 최선화 드리블 치면서 나갑니다. 다시 박혜미 안쪽으로 잘 잡아내는 김혜지. 김혜지 드리블 그리고 슛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를 내주는 용인대학교, 따내는 전주비전. 이예비 오른쪽 정혜인. 정혜인 왼손 드리블, 정혜인 던져봤습니다만 아, 자유투 투샷이 선언했군요. 슛 동작 파울로 간주됐습니다. 자유투 투샷. 자유투 두 개 준비하고 있는 전주비전대학교 11번 정혜인 선수입니다. 4학년 포워드 정혜인 첫 번째 실패하네요. 아쉽게 들어가지 않는 나 정혜인의 첫 번째 자유투,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는 성공.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하면서 66대 34, 한 점만 좁히는 데 그쳤습니다. 최선아 오른쪽 용인대학교 큰 점수를 앞서고 있는데요. 4쿼터 자 돌아서면서 옆으로 연결. 자 드리블 하지만 수비 파울. 자 조은정 선수가 포워드 포지션인데요. 센터로 들어가 있다가 또 필요할 때는 밖으로 나와서 포워드의 역할도 해주고 있는 조은정 선수입니다. 슛 동작 그리고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오늘 자유투 성공률이 좋은 조은정 선수인데요. 첫 번째 자유투는 실패합니다.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하는 조은정. 자유투 두 번째도 실패하네요. 오늘 자유투 실패가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자 리바운드는 용인대학교가 잡았다가 놓쳤습니다. 공격 가지고 오는 전주비전대학교. 사이드로 하지만 최선호 선수의 몸을 맞고 나갑니다. 자 그리고 용인대학교 선수 교체가 있군요. 용인대학교 조은정 선수가 나가고요. 7번 주장 황수정 선수가 들어옵니다.
황수정 주장 선수고 4학년입니다. 숙명여고를 졸업한 가드고요. 163cm입니다. 이수현들 바이션 끌고 들어오면서 레이업. 아 이게 또 들어가지 않네요. 자 빠르게 갑니다. 용인대학교 빠른 석공 멈췄다가 그대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혜지. 리바운드 김혜지 그대로 직접 득점 성공합니다. 자 김혜지의 리바운드가 있기 때문에 용인대학교 선수들이 슈팅을 던질 때도 좀 자유롭게 던질 수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오늘 리바운드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용인대학교. 자 이번에는 또 실책이 나왔나요? 실책으로 또 내주는 비전대학교의 공격권. 자 리바운드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3쿼터까지 리바운드를 용인대학교는 46개 하지만 전주비전대학교는 19개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용인대 공격 던지지 않고 오른쪽 연결 드리블 돌파 이제서야 슛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다시 본인이 직접 받아내는 용인대학교 16번 최선화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석점 들어가지 않는 박태미. 이번 리바운드는 비전대학교가 따냈습니다. 드리블 빠르게 왼쪽으로 연결. 자 열렸죠. 하지만 이제 서던집니다. 이수현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용인대학교 다시 따냅니다. 자 큰나 김혜지 슛까지 날려봤습니다만 슛 동작 파울 자유 투 두 개 얻어냅니다. 자 김혜지 선수 쪽으로 들어가는 인사이드 패스가 아주 훌륭합니다. 자 조금 전 석점을 실패했던 아쉬운 이수현 선수 체력이 조금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자 김혜지 선수가 이렇게 잡는 거 잘하는데 아주 힘들어 보이는 김혜지 선수 이 야투 성공률만 조금만 좋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첫 번째 자유투 에어볼. 김혜지 선수도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뭐 리바운드도 그렇고요 좋은 역할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1학년 선수 김혜지 리바운드만 3쿼터까지 12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유투 이번엔 성공. 자 김혜지 선수가 자유투 두 번째는 성공. 69대 34를 만듭니다. 자 이번 슛은 빗나갔죠. 그리고 공격권은 계속해서 전주비전대학교가 가지고 옵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수비 손맞고 나갔다는 심판 판정입니다. 이수현 드리블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하지만 끝까지 악착같은 수비. 자 용인대학교 선수 발에 맞았다는 심판 판정이에요. 아 용인대학교가 아니군요. 그렇죠. 용인대학교 선수 발에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자 박혜미 선수가 이 본인이 공격을 하러 들어가는 바람에 저도 잠시 헷갈렸습니다. 석점 이수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자유투 3개를 얻어냅니다. 최선화의 파울. 자 슛을 던지는 과정에서 수비손이 이수현 선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투 3개가 주어집니다. 이수현 자유투 3개를 얻어냈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이거 성공. 자 두 번째 자유투 준비하는 전주비전의 최수현 두 번째도 성공합니다. 전주비전의 이수현 선수 3쿼터까지는 15점이었는데요. 3개 모두 성공. 자 정확한 자유투 성공률을 보여주는 이수현 선수입니다. 69대 37. 이번엔 오른쪽 득점 정확합니다. 16번 최선의 야투 왼쪽 열렸죠. 던져야죠. 정혜인 들어갔어요. 전주비전 정혜인의 석점슛 성공. 하지만 점수는 31점 차 더 좁히지 못하고 있는 네, 이번에는 용인대 석점 들어갔습니다. 박혜미 석점. 석점을 양팀 서로 꽂아놓고 있습니다. 74대 40. 34점 차 다시 오늘 경기의 최다 점수차가 됐습니다. 김현진 안쪽. 자 정혜인 이번에도 실패. 리바운드 용인대학교입니다. 오른쪽 빠르게 치고 가는 박혜미 드리블 드라이빙 레이업 성공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김혜지가 있었습니다. 김혜지의 높은 리바운드 또
맛이 빛을 발하면서 76대 40 더 도망가는 용인대학교. 4쿼터 남은 시간 5분 35초입니다. 하지만 또 뺏겼어요. 자, 드리블 과정에서 파울로 끊는 비전대학교. 76대 40. 자, 그리고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용인대학교는 1번 육난화 선수가 들어오고요. 김혜지 선수가 벤치로 물러납니다. 넘버 1번, 넘버 1 육난화 선수 1학년이고요. 상주여고를 올해 졸업한 171cm의 포워드입니다. 오른쪽으로, 자, 드라이빙 들어옵니다. 육난화, 하지만 뺏겼어요. 자, 뺏어내는 전주비전 오랜만에 빠르게 석공 치고 갑니다. 직접! 하지만 들어가지 않네요. 정형관 선수가 과감한 돌파를 해줬는데, 자, 이게 들어갔으면 좀 좋은 상황, 바스켓 카운트까지 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76대 40, 36점 차. 첫 번째 자유투 성공합니다. 자, 선수가 많이 부족한 전주 비전대학교인데요. 용인대학교 벤치가 더 꽉 차 보이는 그런 비교하는 모습인데요. 자, 두 번째 자유투 실패, 리바운드 정해인. 토스트가 좋았습니다. 자, 점차를 또 좁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비전. 정형관 돌파, 정형관 드리블. 잘 줬죠? 그대로 슛 성공! 자, 정형관의 드리블 좋았고, 그리고 위치를 잘 잡고 있었던 정해인 선수의 득점. 76대 43, 4쿼터 남은 시간, 그리고 오늘 경기에 남은 시간 4분 50초입니다. 황수정, 안쪽 잘 줬죠? 그대로 슛 성공! 최선화 쪽을 잘 줬던 황수정, 최선화가 차분하게 마무리합니다. 78대 43. 자, 드리블, 자, 아직 공 살아있는데, 아, 놓쳤네요. 이예비 선수가 끝까지 한번 살려봤는데 드리블 미스가 나왔습니다. 78대 43, 그리고 작전 시간 다 사용하는 전주비전대학교의 고태창 감독입니다. 자, 78대 43, 35점 차 점수가 많이 벌어졌는데요. 자, 1쿼터만 해도 19점 차가 최다 점수 차였는데, 자, 지금 이제 마지막 4쿼터 들어와서는 최다 점수 차 35점 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참 어렵게 경기하고 있는 전주 비전대학교, 조금 아쉬운 모습. 하지만 또 용인대학교의 높이가 또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비전대학교 선수들이 뚫어내기는 또 쉽지 않았던 그런 지금까지의 경기 양상이었는데요. 이 용인대학교를 뭐 던졌다 하면은 들어가는 것도 많았고 실패하는 것도 많았는데, 그 실패하는 공은 모두 다 센터 김혜지 선수가 또 잘 잡아냈기 때문에 비전대학교로서는 오늘 힘든 경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수현 선수, 또 정용관 선수, 또 석점슛을 꽂아주었던 정혜인, 그리고 김현지 선수의 모습도 있었던 전주 비전대학교. 자, 남은 시간 또 끝까지 힘을 내서 후회 없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용인대학교는 오늘 역시 우승 후보,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답게 아주 비전대학교에게 완승을 거둬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4분 29초, 4쿼터, 그리고 오늘 경기입니다. 용인대학교 공격으로 경기는 다시 이어집니다. 자, 드리블 다시 육나나 쪽으로, 육나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전주 비전대학교 정혜인. 오른쪽 이예비, 이예비 다시 뒤로, 정혜인 안쪽, 이예비가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빙글 돌면서 올려놨어요. 자, 이예비가 아주 높은 선수들 앞에서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78대 45. 자, 드라이빙 레이업 심판에서 불리지 않았고요. 공 살아있습니다. 다시 황수정, 윤간화, 윤간화 드리블 치고 들어가면서 올려놨고요. 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전주 비전. 아, 이거 그냥 주나요? 자, 정말 이런 실책. 하지만 가로채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 조금 전 상황 좀 아쉬웠고요. 석점 링 맞고 떨어졌습니다. 리바운드. 자, 두 선수가 엉켰는데요. 자, 시반에 점프볼을 선언했습니다.
자, 하지만 주심이 또 공격권은 용인대학교를 선언을 했군요. 자, 점프볼 판정이 있었는데 다시 뒤로 반대편 열려있죠. 다시 가운데 6나누마 던집니다. 석점 짧았어요. 에어볼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 6나누마의 석점이 아쉽게도 링에 닿지 못했습니다. 자, 4쿼터 남은 시간 3분 10초 78-45 오른쪽. 자, 드리블 미스 따내는 아이거라. 이걸 또 이예비가 또 빼냈습니다. 던지지 못하는 정혜인. 다시 위로 드리블 돌면서 이예비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이예비 득점 78-47 31점 차. 남은 시간 2분 45초 김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석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리바운드 정예인. 자, 비전대학교 점수를 더 좁힐 수 있는 그런 공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수비 파울. 자, 남은 시간 2분 25초. 현재까지 78점을 득점하고 있는 용인대학교인데요. 자, 전주 비전대학교 지난 3경기보다 실점은 조금 적습니다. 득점도 조금 적은 모습인데요. 자, 이번에 뺏겼어요. 하지만 공을 밖으로 쳐내면서 시간을 버는 전주 비전대학교 11번 정혜인 선수입니다. 자, 용인대 공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4쿼터 남은 시간 2분 14초인데요. 오른쪽으로 다시 가운데 연결 김수진. 왼쪽 황수정. 1사이드 돌파. 자, 뒤로 연결 육나나 또 던질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마네요. 자, 림 맞고 백보드 뒤로 공이 넘어가면서 득점 실패. 공격권은 다시 전주 비전. 남은 시간 2분 남았습니다. 31점 차. 점수 차는 30점 이상이 나는 오늘 경기. 자, 흐르는 볼 뺏기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돌면서 던져봤습니다만 수비 성공. 수비 블락이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길게 한번 던져봤는데요. 뛰고 있는 선수 있습니다만 자, 공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이 공이 비전에 안기면서 비전의 역습. 전주 비전 드리블 좋죠. 그대로 백슛 성공. 정형관 득점. 자, 점수 차를 29점 30점 이내로 좁히는 전주 비전대학교. 1분 24초 남았습니다. 왼쪽에서 다시 가운데. 자, 잘 돌아왔습니다만 마지막 슈팅이 좋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김현진 던져야죠. 석점 김현진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다시 잡아서 슈팅 하지 못했습니다. 높은 수비에 막히는 전주비전 또 역습하는 용인대학교 최선아. 자, 올려놨습니다만 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 55초 점수는 78-49 29점 차입니다. 이예비 오른쪽 전주비전 빙글 돌면서 올려놨습니다만 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천천히 치고 가는 최선화. 다시 황수정 왼쪽으로 박혜미 오른쪽 열렸죠. 석점 이번엔 결국 꽂아넣는 육난화. 자, 지금 제가 세지는 않았지만 6-7개만의 석점 결국은 꽂아넣는 육난화 선수입니다. 자,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1학년 선수이기 때문에요. 자, 정혜인 드리블 왼쪽 그리고 올라갑니다. 이걸 놓쳤어요. 마지막 공격도 놓치는 아쉬운 전주비전. 81-49 남은 시간 15초인데요. 이걸 또 성공합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득점. 박혜미의 득점. 남은 시간 8초 7초 끝까지 한번 던져봤는데요. 이것도 실패. 다시 리바운드는 용인. 이제 1초 마지막 슈팅 시도는 불발로. 아, 득점 인정되지 않았어요. 득점 인정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용인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와 용인대학교의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이자 양 팀의 이번 시즌 네 번째 경기는 용인대학교의 83-49 대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 용인대학교가 오늘 정말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답게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비전대학교, 전주 비전대학교를 제압하면서 3승째, 시즌 3승째를 거두었습니다. 자, 하지만 전주 비전대학교는 아쉽게도 49점에 그치면서 시즌 4패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이번 시즌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는 전주 비전대학교입니다. 네, 83대 49. 아쉬운 큰 점차로 전주 비전대학교가 패했지만 출사표대로 앞으로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전주 비전대학교가 됐으면 좋겠고요. 용인대학교는 우승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한번 또 달려가는 그런 이번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팀의 경기 결과 83대 49 용인대학교의 큰 점수차 승리를 알려드리면서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2017 남녀대학농구리그는 계속 이어집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선수들에게 응원 부탁드리면서 중계방송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